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야경이 예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인 아타고 신사에서 야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프닝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아타고 신사의 야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로미역에 도착해서 다리 하나를 건너고 있는 도중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후쿠오카 타워가 보입니다. 그렇게 후쿠오카 타워가 보이는 다리를 건너고 조금만 걷게 되면 바로 아타고 신사가 나옵니다. 이제 아타고 신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타고 신사의 벚꽃 풍경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벚꽃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야경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일전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거는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타고 신사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타고 신사가 유명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벚꽃 풍경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야경이 굉장히 예쁜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경을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타고 신사의 본당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타고 신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타고 신사에서 바라보는 후쿠오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타고 신사의 야경이 그렇게 유명한지 직접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아타고 신사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반갑게 맞아주는 마스코트 하나가 보이거든요. 바로 호우츠킨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아타고 신사의 공식 인증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호우츠킨짱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을 맺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주 착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타고 신사 오셨을 때 한 번쯤 그렇게 한번 기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이곳 아타고 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사실 뭐 작은 신사 내에서 뭐 어디가 유명하다라는 것도 좀 웃긴 말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후쿠오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야경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오카의 제1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후쿠오카 타워의 그 예쁜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건물들에서 바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빛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타고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예쁜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Baby girl,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e'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Now I know that you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ll never leave. 지금 보신 것처럼 후쿠오카 타워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후쿠오카의 많은 예쁜 야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야경 보러 온 거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져서 셀피 찍고 있는 영상이 좀 찍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아타고 신사에서 바라본 후쿠오카의 야경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요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신사 내부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신사라고 하면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미쿠지도 있고 에마도 있습니다. 뭐 오미쿠지나 에마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요. 오미쿠지든 에마든 일본의 신사나 절 등에서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뽑는 제비가 오미쿠지고요. 그리고 에마는요. 소원을 담아 복납하는 그림을 그린 목판을 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일본에는 3대 아타고 신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쿄에 있는 아타고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토에 있는 교토 아타고 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에 있는 아타고 신사가 있습니다. 이런 아타고 신사는요. 달맞이 행사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타고 신사에서는 화재 예방, 그리고 무명 장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번창 등의 영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 다 미신이긴 하지만 재미삼아서 그런 거 한번 기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타고 신사의 야경도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타고 신사 내부의 밤 모습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내려가 볼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야경이 아름다운 곳, 후쿠오카에서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아타고 신사의 야경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